방 보고 연락드렸는데 방 남아있어요? 아 그럼요. 19만 원 맞죠? 그리고 지금. 예 아... 맞아요.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이만한 방 못 구해. 아 시간이 돌아왔어. 저 아저씨 곧 없어져. 그 조심해야 되겠던데. 313호 여기 있었던 거 아요? 313호요? 여기 있는 놈 다 미친 놈들 아이고. 야옹아 안녕. 뭐 하세요?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.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? 오늘은 일 마치고 바로 들어가야죠. 새로 오신 분이죠? 3개월 전에 펜션 살인났을 때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? 그 다음에 살인사건 발생했잖아요. 응? 전에 살던 사람 것 같은데?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어. 설마? 우리 남편 거기 무섭다고 했어요.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. 뭔 실종되신 거 아시죠? 어 그럼! 내가 실종 신고했는데. 저희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닌데 놀랬죠? 좀 전에 조폭 아저씨 그 사람이 방 뺀다고 나한테 얘기했어. 난 다음 주에 방 뺄기다. 여기 저 4층이 여자들 방이야. 지금 저 아무도 안 살거든?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라. 괜히 다쳐. 여기 이제 정말 좋은 청년들만 남았어, 그치?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. 이곳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을. 지옥이다.